반가워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 본적 있어요? 있어요? 본적 있어요? 시험 본적 있어요? 그런데 합격 못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오늘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보면 잘볼수 있는지, 합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는 인덕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토픽을 가르친 것은 5년 넘었어요. 그리고 토픽에 관한 문제집, 책 이런 걸 많이 쓰면서 선생님은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는지 늘 공부해요. 저도. 자,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봐요. 자, 봅시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지금 몇 회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30? 40. 네. 35회부터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3급? 4급? 이에요? 전부 3급 반이에요? 4급 반이에요? 다 똑같아요? 같이 공부해요? 3급. 중급. 중급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픽 2를 봐야 해요. 토픽 2. 토픽 2는 중급, 고급 같이 봐요. 알죠? 자, 앞으로 시험이 4월 26일에 있어요. 그 다음 7월 19일에 있어요. 그 다음 10월 18일, 11월 15일. 이렇게 2015년에 시험을 봐요. 여러분이 언제 시험을 볼지 계획을 세워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시험 시간 이런 건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보세요.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토픽 2. 여러분들이 봐야 할 시험이에요. 토픽 2. 자, 여긴 1이고요. 2는 중급, 고급. 토픽 1은 초급. 그러니까 여러분 초급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토픽 2는 읽기, 듣기, 쓰기. 세 과목이에요. 어휘 문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휘 문법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어휘 문법 모르면 읽기, 듣기, 쓰기 못해요. 자, 읽기 50문제, 듣기 50문제, 쓰기 4문제예요. 예전에는 34회까지는 쓰기가 15문제였어요. 15문제. 그런데 지금은 4문제예요. 쉬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쓰기 연습 많이 해야 해요. 쓰기 잘 못하면 토픽 합격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기를 잘할수 있는지 오늘 잠깐 볼게요. 네. 자, 점수가 300점이 전체 점수예요. 읽기, 듣기, 쓰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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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그런데 토픽 2는요, 120점 못 맞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120점부터 괜찮아요. 그런데 120점 맞으면 아주 낮은 3급? 조금 위험해요. 위험하다. 알죠? 위험. 위험하다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이거 2급 단어인데? 그죠? 네. 저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3급, 그리고 고급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아야 해요, 지금. 자, 120점을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맞아야 할지. 자, 듣기는요, 50문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0점. 그러니까, 한 문제에 2점씩이에요. 알죠? 네, 이렇게 돼요. 1번부터 3번이 하나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4번부터 8번. 이렇게 종류가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 본적 있는 사람 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자, 뒤로 넘겨주실래요? 50번까지 하면 18개의 종류가 있어요.
문제의 종류예요. 자, 듣기는 자, 이렇게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하나의 종류예요. 하나 한 종류. 그림을 보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맞는 그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두 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들어요. 한 번만 들을 수 있어요. 한 문제는 한 문제짜리. 두 문제는 두 번 들어요. 나중에 뒤에. 자, 여기 보면 듣기예요, 이거는. 어?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왜 안 열리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 안 되네요. 고장 났나 봐요. 제가 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올게요. 여기에 맞는 그림 어떤 거예요? 2번이에요?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경비 아저씨 불러올게요. 그럼 1번? 그럼 1번 아니면 2번, 3번, 4번? 네, 자,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왜 안 열리지? 지금 남자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다음 3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배웠죠? 피동사동 다 배웠어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고치는 사람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정답이 아닌 것부터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정답이 남아요. 처음부터 알아서 정답 탁 쓰면 좋아요. 그런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닌 것부터 지워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1번, 2번은 그림이에요. 3번은 이런 걸 표라고 해요. 표. 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워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 대상으로 30대 여성. 다른 사람 말고. 30대는 몇 살이에요? 30대? 몇 살? 30살부터 39살 이렇게 안 하죠. 살 하면 39살. 39 하면 세.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써드릴 수가 없네요. 다르게 이야기해요. 자, 39세까지. 자, 30세부터 39세까지가 30대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예요. 그렇죠? 젊은 여자들이 화장품을 사다. 화장품을 어디에서 사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장품 전문 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나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나타나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어떤 거예요? 30대의 여성이 화장품을 어디에서 사는지. 처음에 가장 많이 사는 것은 화장품 전문 매장. 화장품만 파는 곳. 그 다음은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 마트. 아주 큰 마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용객 수예요? 화장품 구매 장소예요? 구매 장소죠. 그리고 이걸 보면 되죠. 이거. 가장 많은 거 화장품 전문 매장.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백화점. 그럼 두 번째 백화점 찾으면 되죠. 쉽죠? 표 문제는요. 문제에 저 답이에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고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고르기. 자, 이것도 하나 문제, 한 문제니까 한 번만 들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어떤 말을 해요? 소설가 박인수 씨가 오늘 강연하러 학교에 온다고 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해요. 배웠죠? 3급 다 배웠어요. 배웠죠? 네.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하면 힘들어요. 학교에 온대. 그래, 몇 시 시작인데? 난 3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마스터 토픽 강의한대. 나 6시까지 수업 있어. 네, 그거죠. 그럼 어떡해요?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이야. 수업 끝나고 가도 늦지 않아. 강연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몇 번일까요? 4번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자, 그래? 몇 시 시작인데? 하고 물었어요. 예. 저? 나 3시까지 수업 있는데, 어? 몇 시에 시작이야? 라고 물었으니까, 수업 끝나고 가도 괜찮아. 그죠? 2번이죠. 여러분이 잘 보면, 자, 여기 선택지라는 건요, 선택. 고르십시오. 이 말은 고르다예요. 고르다는 이 중에서 정답을 쓰세요예요. 고르다가 선택하다예요. 그래서 요 선택지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시간에 도착, 제 시간, 시간. 수업 끝나고 가도 수업. 강연은 누구든지 수업, 강연 비슷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강연이나 수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지운다. 예, 이렇게 답이 아닌 것부터 지우세요. 정답을 탁 고르면.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정답을 탁 써요. 그런데 잘 모르면 이게 뭐지? 아닌 것부터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답이 남아요. 알겠죠? 다음에도 비슷해요. 그런데 선택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시험지 받으면 듣기는 이건 없어요. 듣기는 듣기만 하죠. 요것만 봐요. 요것만 먼저 보세요. 먼저 얼른 보면 듣기는 천천히 들려주기 때문에 요걸 먼저 볼 수 있어요. 시간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니까 잘 쉬고 와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줄 몰랐어요. 특별히 휴가를 낼 만큼 바빴나 봐요. 바쁜 것 같아요. 나 봐요. 알지 못해요. 그냥 생각해요. 나 봐요. 그래도 가기로 한 건데 잘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지? 기회. 그렇게 하고 싶어? 뭘? 특별히 휴가를 내? 그래도 가기로 했는데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듣죠. 수진 씨 다음 주부터 봉사활동 간다면서요. 네.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휴가를 냈어요. 자, 한국말은요, 대화할 때 끝까지 들어보고 가장 끝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휴가를 냈어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휴가 냈어요 하면 남자가 정말 좋은 기회니까 잘 쉬고 와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인지 몰랐어요. 특별히 휴가를 낼 만큼 바빴어요? 바빴나 봐요? 그래도 가기로 한 건데 잘해보세요. 뭘까요? 응? 몇 번? 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자, 토픽 문제는요, 많이 풀어봐야 해요. 이런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여러분이, 아, 이 문제는 이거다.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긴 뭐겠어요? 봉사활동 간다면서요? 네,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휴가 냈어요.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지금 토픽 문제 처음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 처음 보면 낯설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설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져요. 그렇죠? 토픽 문제도 같아요. 자꾸 보면 익숙해져서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자, 행동 고르는 거. 자, 행동. 어떤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요? 보면, 자, 선택지. 여기에서 공통 화제를 찾을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남자에게 번역한 과제를 받는다. 남자에게 전화로 번역을 부탁한다. 이메일로 과제를 보낸다. 제출 날짜를 묻는다. 그러면, 아, 번역이 과제구나.
그렇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하고 답이 될 수 없는 것부터 지워버려요. 지워. 너 영어 잘하지? 번역 과제가 있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일단 메일로 보내봐. 그런데 언제까지? 과제 제출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줘. 알았어. 그럼 메일 확인하고 전화할게. 네. 자, 보면 맨 마지막에 네,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봐봐야 돼요. 말하고 있는 사람, 여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여자의 말을 봐야겠죠. 과제 제출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줘. 네. 또 여기 일단 메일로 보내봐 하고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럼 여자는 뭘 하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메일로 보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자가 이걸 잘 봐야 돼.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하는 건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남자에게 이메일로 과제를, 그죠? 이메일로 보내봐.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해? 과제 제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겠죠. 그걸 고르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여자가 해야 하는 일,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 걸 찾으면 돼요. 다음 거는요. 자, 이 유형, 이런 문제, 이 종류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거는 자, 내가 들었어요. 들은 것과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요걸 잘 듣고 맞는지 틀리는지 요걸 찾으면 돼요.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왜? 제일 많아요. 이런 문제야. 듣고 맞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렇죠? 여기 일치하다, 같은 거예요. 일치하다는 같다예요.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걸 찾으면 돼요. 잘 읽어보고 같은 거 찾는 문제. 다음. 그 다음에 자 아까 같은 거 찾는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건 중심 생각이에요. 중심 생각이 뭐예요? 자기 생각.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생각이 중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여자를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해요. 문제를 잘 읽고 아, 여자는 여자 잘 들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남자의 생각이니까 남자의 얘기를 잘 듣고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중심 생각은 주제라고도 해요. 주제. 그죠? 이거 주제가 뭐죠? 가장 중요한 말이 주제예요. 듣기와 읽기는 주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읽기도, 읽기 문제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주제예요. 그게 중심 생각이에요. 알겠어요? 네. 다음에. 자, 세부 내용 또 아까 했던 행동 고르는 거 같이 나와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남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와요. 그러면 자, 행동이에요. 여기서는 야외 무대 알아보고 있다. 문의하고 있다. 자, 모르는 게 있으면 문의하세요. 물어보세요예요. 물어보세요. 다음에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그 행사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다.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요거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그러니까 듣기는요. 하나하나 잘 듣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 이거 어떡하지? 모르는데? 이러면 듣기 끝나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계속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듣기는 네. 한 번, 이거는 두 번 들어요. 두 번 들으니까 한 번 들을 때 앞에 거 풀어보세요. 두 번째 들을 때 뒤에 거 푸세요. 알겠죠? 시간은 충분해요.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네, 대화 참여자 파악하기. 자, 이 말은 좀 어렵죠. 파악하다라는 건 계속 나왔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알아요, 파악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대화 참여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대화 참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럼 여기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람,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 해설, 발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문화재. 여러분 문화재 알아요? 어, 문화재. 아,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남아있는 우리 조상들,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신 분, 죽은 분, 그런 분들을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남겨놓으신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 그걸 문화재라고 해요. 자, 문화재가 손상, 망가져요. 못 쓰게 됐어요.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리. 우리가 시계 고장나면 고쳐요. 수리하죠? 고치다가 수리하다. 2급 단어예요. 2급. 수리가 필요한데요 하면 이건 뭐예요? 문화재가 좀 못 쓰게 됐어요. 다시 만들어요. 옛날 그 문화재 그대로. 그것이 바로 복원이에요. 복원. 원래 처음으로 돌아간다예요. 복원하다. 관리. 관리. 문화재를 어떻게 뭐 청소도 하고 잘 있나 이렇게 보는 거. 관리하는 거죠. 돌봐주는 거. 다음에 해설. 자, 이런 문화재는 이런 이런 옛날에 어째 썼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게 해설이죠. 발굴하다는요, 문화재를 찾아내는 사람. 땅속에 뭐 있는 거 찾아요. 발굴이에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략을 보면 두 사람이 공통, 같이 사용하는 표현. 그럼 여기에 문화재 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겠어요? 관리예요? 해설이에요? 발굴이에요? 복원이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아는 단어부터 찾아보세요. 아는 단어가 답이 아니야. 그럼 모르는 단어가 답이에요. 알겠죠? 들은 내용으로 만든 것. 잘 들어보면 이렇게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고르는 문제는 어려운 말 별로 없어요.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토픽 2를 준비하면 4급까지 단어나 문법 많이 공부해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부족해서 시험 못 봐요 하지 말고 먼저 한번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다음에 볼 때 도움이 돼요.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 알죠? 해본 적 있어요? 이게 경험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요. 화자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 남자의 태도로 맞는 것. 자, 생각하는 게 있고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태도예요. 그래서 주제를 설명한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예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반박, 반이 나오면 아, 반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박. 그 다음에 지지하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지지예요. 반대요. 요런 단어 표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미리 공부를 하면 좋아요. 아, 설명하다 주장하다 이런 게 나오니까 토픽에서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걸 미리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걸 잘 들으면 두 번 들으니까 이걸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어려운 단어 나온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세요. 다음. 앞에 나온 내용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면 꼭 뒤에 얘기가 나와요. 잘 들으면, 아, 뭘 얘기했는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쉬운 문제예요. 뒤로 가면 중급, 고급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맞추면, 맞으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50번까지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음에, 자, 다큐멘터리 아세요? 다큐멘터리가 뭐예요? 혹시 알아요? 다큐멘터리. 모르죠? 네. 자, 다큐멘터리가 뭐예요? 자, 동물 알죠? 동물이
아기를 낳고 있어요. 동물이 먹이를 먹고 있어요. 동물이 자고 있어요. 이걸 계속 보여줘요. 저렇게 촬영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촬영하면서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다큐멘터리예요. 여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문제가 꼭 있어요. 듣기에서. 그러면 이 이유, 잘 들어보면 이유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맞으면 여러분이 5급, 6급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많이 공부를 해야 해요. 근데 토픽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공부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어요. 다음. 자, 이제 중요한 건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쓰기, 쓰기. 선생님이 쓰기만 아주 많이 시키는 선생님이에요. 쓰기. 쓰기를 잘하면 합격하거든요. 자, 쓰기는 어떤 문제? 네 문제라고 했어요. 네 문제? 자, 이런 문제예요. 초대합니다. 초대. 초대 알아요? 초대하다. 초대하다.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하다죠? 그게 초대예요. 그런데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저 이사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우리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요. 뭐예요? 집들이죠. 그죠? 이건 집들이 초대장이에요. 그러면 이건 쉬워요. 쉬운 문제예요. 보세요. 한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다. 바빴다. 이제는 좀 정리가 됐다. 이제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 집에서 뭘 해요? 집들이를 뭐라고 할까요? 하다를 써야겠죠?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겠죠? 그리고 자,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그럼 뒤에 문장을 봐요. 그 시간이 괜찮으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시간을 물어봤겠죠. 여러분이 아무거나 저 하면 돼요. 이번 주말, 뭐, 이번 토요일 7시, 뭐 이런 거.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 맞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쓰는 거몇 점? 10점. 자, 그 다음 문제도, 자, 요건 좀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쓸 것을 다 주고 있어요. 이것만 잘 연결해서 쓰면 200자 쓸수 있어요. 200자. 이것만 다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은 같이 써야 되죠? 자, 장점은 뭐예요? 좋은 점이에요. 단점은 나쁜 점이에요. 그럴 때 쓰는 반대의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할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 그게 생각이, 아, 그거보다 더 좋은 건할수 있는 반면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아니면 할수 있다, 이것과 반대로 하고 단점을 얘기하면 돼요. 이것만 다 연결해주면 200자 나와요. 자, 여기서 몇 자, 몇 글자, 글자 수 중요해요. 200자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하면 190자 쓰거나 310자 쓰면 안 좋아요. 알겠죠? 200자 이상 300자 아래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원고지라고 있어요. 원고지 알아요? 이렇게 한 글자씩 쓰는 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쓰는데, 자, 글자 수 하나, 둘, 셋. 이 글자 수만 세는 것이 아니에요. 띄어쓰는 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띄어쓰기만 잘해도 10자, 30자, 40자 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띄어쓰기 중요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건데 띄어쓰기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가 돼요. 안 되죠?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아주 중요해요. 띄어쓰기만 잘해도 많이 더 많이 쓸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써보면 200자, 300자 나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인터넷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의 의견을 한줄 정도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잘 검색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짧은 생각이라도 써주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3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요. 어떻게 써야 하느냐. 30점짜리 내용 및 과제 수행. 자, 내용을 잘 다 썼는지. 아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끝이 났는지. 그 다음에 문법과 어휘를 잘 썼는지. 여러분, 가방인데 가봉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춤법이에요. 맞춤법을 잘 써야 돼요. 맞춤법 잘못 쓰면 우리가 작문을 이렇게 해요. 잘 보면 틀리는 게, 자, 맞춤법 틀렸어요. 가방인데 가봉, 또 학교인데 핵교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넷, 뭐 한 30개 틀렸어요. 다섯 개 틀리면 1점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중급에서는 그 작문 쓴 거 선생님도 항상 저도 이렇게 검사해보면 너무나 많이 틀려요. 막 50개 이렇게도 틀려요. 그럼 50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10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써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사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작문 쓰는 거 어렵죠? 작문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면 합격 못해요. 자, 이걸 조금이라도 써야 돼요. 그런데 50점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쓰기는 지금부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선생님은, 저는 우리 반 학생들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같이 이야기해요. 처음엔 쉬운 것부터 계속. 쓰기는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과 연습 안 하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아주 달라요. 매일매일 여러분 쓰세요. 중국어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어로 오늘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맛있었다. 친구들과 먹었다.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들 계속 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쓰기가 좋아져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런데 600자에서 700자. 보면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오염, 환경오염. 알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이게 환경이에요. 지구. 환경이 오염, 더러워져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차가 많아서, 그렇죠? 이런 것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를 쓰는 거예요. 환경오염을 그럼 줄이려면, 그렇죠? 우리가 더럽지 않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천하다,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넣어서 쓰는데, 자, 쓰기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나는 했어요, 나는 했다, 나는 했습니다. 다 같이 써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밥을 먹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는 밥을 먹었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렇죠? 어요나 씁니다를 써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글 쓰는 거 보면 많이 틀려요. 저는 밥을 먹었다. 저는 집에 갔다. 그리고 앞에서는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데 몸이 아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걸로 써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것도 계속 틀리면 10개, 20개 계속 틀릴 수 있어요. 다음에 중급 수준 이상의 문법을 써야 돼요. 초급 문법만 쓰면 마이너스, 감점이에요. 점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급 문법 이상을 써야 이 작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길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글 원고지 쓰면 한 세 줄, 네 줄 막 이렇게 써요. 그러면 처음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이렇게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그죠? 문장을 길게 쓰면 산으로 가요. 문장은 길게 쓰지 마세요. 두 줄, 정말 길면 세 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문장을 써야 돼요. 알겠죠? 너무 욕심부려서 막 어려운 단어,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 점수 이 하는 선생님들이 이건 전혀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하고 다 틀려요. 그렇죠? 다음에 시제 통일이라는 건 자 우리가 어제 밥을 먹을 거예요. 돼요? 어제 밥을 먹을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맞게 써야 돼요. 어제 밥을 먹었어요. 이게 돼야죠. 여러분 쓰면 많이 틀려요. 그리고 조사. 저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쓸 때. 저는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조사 빼면 글쓰기는 아주 나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밥 먹어요가 아니라 밥을 먹어요. 이렇게 꼭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꼭 볼 만한 다시 한번 확인. 다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원고지에 쓴 다음에 다시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 600자에서 700자 사이 601자부터 699, 700까지 괜찮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건 아까랑 같아요. 문제를 잘 썼는지 그 다음에 맞춤법 맞게 했는지 과거, 현재, 미래 잘 맞았는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나는, 저는 꼭 잘 맞춰서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50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나는이 아니라 자 저는 했습니다. 씁니다. 잘 안 써요. 했다를 써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이 논리적인 글쓰기라고 해요. 논리적 글쓰기는 처음 시작과 끝이 아주 딱 맞는 문장 순서도 맞고 흐름이 잘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글쓰기가 논리적 글쓰기예요. 그럴 때 자 인터넷 환경오염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더 자세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도 더 보시고요. 마스터 토픽도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